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짐을 들고 있지만 노룩 패싱하고 키키! 여기 근처에서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짠! 아 여기 김 교장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너하고 대고 하고 있어. 아! 어떻게 이거? 왜? 그래야지. 그래야 네가. 우리 어떻게 여기 낄 수가 있지? 됐다. 김 교장? 저희 엄마, 김 교장님이세요. 엄마, 안전운전 부탁해. 오늘 저희가 대전에 갑니다. 갑자기 웬 대전이냐. 저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하고 엄마가 막년에 좀 놀았던 곳이기도 해서. 아니야, 고등학교 거기 나왔어. 그러니까 놀았던 곳. 놀았던 거. 아주 이상하네, 어감이. 어머, 은행동에서 좀 빵집에서 미팅도 하고 이랬던 곳이잖아. 그래서 약간 추억의 장소들을 좀 하나 둘 가보고 하이스트 주변에 있었던 과학의 장소들을 데려갈 거예요. 아! 대전 여행 엄마랑 같이 고고킹! 내가 살았던 데는 유성구, 그 서구 이쪽에 특정되어 있어. 대학 생활을 한 나니까 알 수 있는 곳. 엄마가 좀 놀아본 코스. 아빠 몰래도. 진짜 아빠 거기 아빠를 대입하냐? 그래서 내가 먼저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약간 가이드하는 느낌을 하는 거야. 몽골 추기고 시작할 거예요. 엄청 괜찮은 카페라서 엄마가 반할 수도 있어요. 오, 이쁘네. 자, 한번 고고킹! 고고! 아, 커피 맛있어. 진한 거 싫어하거든. 아우, 부드럽다. 진짜 새로운 맛이야. 괜찮아? 아 맛있어. 엄마 갑자기 커피 광고 찍는 것 같은데? 얘는 딱이야. 부드러워. 진짜 새로운 맛이야. 좋다. 기분 너무 좋아졌어. 약간 여행 진짜 여행 왔다. 계란 같은데? 계란 같은데 되게 달아. 그래서 저거랑 딱 맞게 먹는 거야. 브릴레. 진짜 처음 먹어본다 이거. 정말 맛있어. 이봐. 얘가 바삭바삭해. 어, 맞아. 소리 듣고 가. 크림 브릴레. 크림 브릴레. 크림 브릴레. 크림 브릴레. 브릴이야, 릴. 아, 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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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 릴. 크림 브릴레. 꼼수 브릴레? 맞네. 우리나라 이름으로 꼼수 브릴레로 불리면 되겠다. 엄마. 아. 진짜 맛집이네. 너 진짜 잘한다. 나 벌써 대전 다시 오고 싶어. 인정하지? 하나 둘 셋 인정. 키키 안녕하세요. 네, 학생이세요? 아니야, 둘 다 학생 아니고요. 바닷물을 쏙 뺀 상태. 바닷속이에요? 네, 바닷속이에요. 위에 우리나라 있죠. 아, 네네. 있죠? 서해는 굉장히 낮은데 동해는 보통 2,000m 정도 돼요. 이렇게 아주 골짜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네. 바다의 골짜기가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리아나 해구. 아, 마리아나. 네네네. 평균이 한 7,000m에서 8,000m 정도 에베레스트 산이 얼추 들어가겠죠. 저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서 네네. 디스커버리사하고 같이 7년 동안 준비를 하시면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아. 만 미터. 맨 밑에까지. 저 안에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68종 중에 한 30종 생물을 다 보고 오신 거예요. 아기라고 하죠. 아기찜만 근데 그게 투명해요.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하는데 그래도 다. 네, 제일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는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천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 500kg짜리가 떨어졌어요. 엄청 큰 게. 그게 1조 5,500억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2014년도에 진주에 운전 내려왔거든요. 분쟁이 붙은 거예요. 나갈 거냐? 먼저 본 사람 거냐? 땅주인 거냐? 땅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본 사람이 내 거 아닌가? 재테크에 아주 관심이 많아. 엄마 운석 주우러 다니는 거 아니야? 나라에서
영국적으로 팔라고 아.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아. 아직도 안 팔고 계시는 거예요. 장사 네. 지금 5-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파시는 거예요. 이게 티라노사우루스예요. 네네네. 네. 여기 보면 이빨 속에 이빨이 하나씩 더 있어요. 어머.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아. 그러면 이건 네. 여기가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기 더 발이 있네. 내려갈 때는 적어요. 네 발로. 짱이다. 나뭇잎이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얘 귀여워. 되게 웃기다. 너무 귀여워. 사이가 너무 좋은 게. 아, 전체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어깨. 아, 이렇게 지금 지질박물관 다 보고 나왔거든요. 엄마, 엄마 오늘 진짜 재밌었지? 아 정말 좋았어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확실히 그 도슨트 있으실 때 오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인정! 짠! 지금 저희 목에 왔는데 제가 바로 이 카이스트 K 그리고 카이스트 I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키! 붉은 건물들 너무 예쁜 것 같아. 그 당시도 예뻤다고 생각했는데. 나 졸업식 때 엄마 못 오지 않았어? 못 갈지. 나 혼자 갔어. 뽕뽕뽕뽕 난 저 건물은 뭐냐면 새로 생긴 중앙도서관인데. 내가 다녔을 때는 너무 다르다. 아 여기 이렇게 바뀌었구나. 와. 저렇게 잔디밭에서 뭔가 책을 읽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왜 다들 저기서 저러고 있지? 그러네요. 나무가 와이파이 존인 것 같아요. 캠퍼스가 넓으니까 자전거를 다 많이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좀 이동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카이스트 곳곳에 이렇게 자전거 대여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엄마? 이게 근데 얘네 이름이 뭐냐면 타슈야, 타슈. 그러니까 충청도잖아. 사투리로 타슈. 이름 되게 귀엽지? 학교가 많이 좋아졌네요. 저런 것도 생기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제가 10년이 돼가지고 이제 음악도 나오네 길거리에서. 어쨌든 여러모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오셔서 이 한가로움을 즐겼으면 좋겠어. 진짜 예쁜 장소 보여줄게. 아니, 너 저기 혼자 외로울 때 앉았던 거기도 보여줄게. 그것도 보여줄게. 다 보여줄게. 되게 그림 같지 이거 봐라. 고독이자인가 앉아가지고 경치 보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생각도 하고 그냥 좀 우울하니까. 다 저기 있었네. 저희들 보면서 옛날에는 진짜 쟤네는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고민이 있어. 밥 고민. 친구 관계. 그치 친구 관계. 얘네 무서워. 놀린 거 알아 얘네도. 극혐하는 거 아니야 극혐. 지금 이만큼 봤잖아. 정말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가장 카이스트의 평지 를 지금 잠깐 본 거야. 힘들다. 국가 핵융합연구소 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국가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연구소입니다. 제가 성심당에 와 있는데 키키하고 정말 기분이 새로워요. 그냥 고등학교를 거쳐서 나왔는데 친구들하고 빵집에 많이 왔었거든요. 시식이 잘 먹고. 엄마 근데 배부르지 않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안 더 먹어. 아 이거 다 어떻게 먹어? 어떤 빵을 주로 먹었어 그 당시에 그러면? 그냥 소보루, 팥빵, 크림빵. 약간 기본적인 거네? 그냥 기본적이지. 근데 여기만 잘 된 이유가 몰라? 만나기가 쉽잖아. 옆장이라서. 누구 자꾸 이렇게 만났길래? 아 친구들. 물론
아, 선생 얘기 안 해. 킹 들자. 따끈따끈하잖아. 어, 따끈따끈하다 진짜. 내가 왜 충청도 많이 나오냐? 먹어볼게요. 부추빵 안에 두부 들어있어, 두부. 그러니까 두부가 봐봐. 들어있네. 이 소보르도 진짜 맛있어. 내가 진짜 좋아해 이거. 소보르. 아 그래? 그, 아, 이건 옛날에 있었어? 튀김 소보르가 아니고 그냥 소보르. 소보르는 그치, 그냥 소보르. 그냥 처음부터 다 있어 빵집마다. 맛있네. 왜 튀김인지 알겠다. 삼각김밥처럼 생겼는데 이걸 또 소보르처럼 튀겼어. 진짜 밥 들어있네. 와, 맛있다. 이거는 새우 나온 것 같은데? 찹쌀인 것 같아요. 참치 김치 주먹밥. 아 진짜 이거 완전 환상이다. 다 먹지 말까?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아 난 이거 먹을래. 얘만 먹을래. 나도 밥 먹을래. 저번에는 왔을 때 뭐 이 정도일까 싶었거든? 그러니까 정말 대전에 오시면 성심당은 꼭 가보세요. 여기 정말 최고다. 그치? 아 최고야. 오늘 먹는 것들 다 최고야. 하나 더 사갈까? 킹 들자. 대박이다. 아니 되게 특이하네요. 예. 치즈가 다시 들어있는 게요? 다시째예요. 우리가 다 처음 드리는 거예요. 치즈는 한 번에 뭐? 아, 난 이거 먹을래. 얘만 먹을래. 얘만 먹을래. 뭐? 터질 것 같아. 진짜 대박이다. 먹어봐.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나 맛집은 맛집이 너무 좋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맛집 맛집이다. 맛있어요. 이게 뭘로? 잠깐 그냥 따로 먹어요. 이거 치즈 바구니에다가 꼭 담궈야 돼.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세요. 맨드라입니다. 맨드라. 저 맨드라 아니야? 저거 맨드라이야. 아, 엄마 여기 맞아 이제? 그때 그 많은 사람들과 데이트했던 스무건 맞아? 한밭 스무건.
야, 거기는 그 당시에도 내가 감탄을 잘 안 했어. 데이트도 많이 하고. 아, 그래요? 그럼. 데이트? 그래, 엄마. 데이트도 한 달씩이나 됐는데 데이트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지. 데이트했던 스모건 맞아? 맞은데, 맞는데, 어. 그 당시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지, 이런 시설이 아, 없었지. 이런 광장이 없었다고? 그 스모건 자체야, 자연적으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40년 전 얘기입니다. 장미원이거든요, 여기가? 와. 뽀뽀를 그래서 언제 했어? 아빠랑? 첫 뽀뽀. 첫 뽀뽀? 한 기억 없어. 한 기억 없어? 야, 그때는 좀 다르지. 그때는. 손 잡는 것도 참 힘들었어. 아, 사실. 그치. 손 잡으면 결혼해야 된다, 이거였어? 아, 그거까지 아닌데. 아, 아, 그거까지 아닌데. 정말 감회 같은 거, 그치? 40년만. 그니까, 뭐 하느라도 다 밖이야. 그러게요. 주소줄 나가는 거. 나가는 거. 왜냐면 길이 잃을 것 같아. 여기가 갑천입니다, 갑천. 우와.